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미안함과 역지사지를 알면 카공족이 아니죠. 이의심과 뻔뻔함의 끝판왕들이 카공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카공족이 뭔지 아시죠? 카공족.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많죠. 뭐, 책 읽거나. 뭐, 공부한 분도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카공족은 뭐, 잠깐 앉아서 공부하는 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축치과자인 사람. 예. 하루 종일, 진짜, 거기 이제, 안 떠나고, 하루 왼종일 축치과자인 사람. 예. 그런 사람 카공족이라고, 카공족은 여자분들이 좀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예.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도 있긴 한데, 동네 카페 여자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카공족을 사실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카페에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카페. 저는 카페에 뭔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눌 게 아니라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봐 공부는 도서관이나 집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에서. 그래서 카페에서 한 2시간, 3시간? 뭐 저는 1시간 반 정도는 책 보고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상은 좀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방송에 카공족 때문에 좀 골치 썩는 카페 사장님이 있었어요.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카공족이 있었냐면 그 카공족 여자였어. 여자였는데 하루에 8시간씩 있는데 8시간씩.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카공족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좀 카공족 생활한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1년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1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매일같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카페 가보면 여러분 일반 그 쿠션이 없는 의자 있죠. 네. 카페 가보면 일부러 있잖아요. 등받이 없는 쿠션 없는 의자 있죠. 높이가 높은 의자. 그 의자를 쓰게 합니다. 왜냐? 오래 못 앉게 하려고. 일종의 전략이죠. 그리고 카페 의자가 대부분 불편해. 근데 모든 카페가 다 그런 불편한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푹신한 의자도 있어. 아니면 이제 좀 소파 같은 데도 있습니다. 소파 같은데. 2인용 소파 같은데. 근데 카공족이 거기 앉는 거야. 보면 이제 카페 가보면 불편한 의자가 있는 자리가 있고 소파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한 4명 5명 앉으라고 만든 자리가 있는데 카공족이 거기 앉는 거야. 거기 앉으니까 막상 다수가 온 사람들은 거기 못 앉는 거예요. 커플들은 거기 못 앉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아니야, 뭐냐 하면 그냥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누워있어. 약간 집에서 우리 왜그 소파 있으면 왜 보면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하잖아요. 집에서 누워서 하는 것처럼 뭐 영상 보고 하는 거야. 그럼 사실상 공부가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8시간 있는 동안 뭐 하는지 쭉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이제 관찰해보니까 공부 안 해. 공부하라고 맨날 이제 유튜브 보고, 인터넷 카페 뭐 커뮤니티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거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는 거야.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씻는 분인가 봐요.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더라고, 구린 내가. 카페 사장님이 얘기한 카공족들이 일단 냄새가 난대요. 잘안 씻는데. 발냄새도 배기고 발도 올려놨나 봐. 좀 약간 좀안 씻으면 나는 냄새 있죠. 예, 그런 게좀 있고. 예, 그래서 버렸대요. 하도 거기 앉고 이제 냄새가 배기다 보니까 그뭐 세탁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소파를 버렸대 그거를.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멘탈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예, 멘탈이.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메뉴 주문할 때도 말이 어설퍼요. 말이. 예. 네, 말을 똑바로 못해.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공시생인 거야. 공무원 수험생이고, 공무원 수험을 한지꽤 됐어요. 3년 넘었던 것 같고, 공무원 수험 오래 해서 그런가? 약간 나사가 빠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잡으러 왔어요. 그 여자를 잡으러 왔어. 잡으러 와가지고 우리 딸 여기 안 왔냐고. 그 딸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왜 그 안경 끼고 약간 좀 어눌해 보이고 그 머리 긴데 후드티 똑같은 거 있는데 아 평소에 자주 오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하니까 이제 아니 독서실 끊어놔서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항상 자리 비워가지고 미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카공족이 정상적인 멘탈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멘탈이 왜냐하면 뭐 카공족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페라는 공간이 공부하려고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 대학교 도서관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시립 도서관도 있고 구립 도서관도 있고 많습니다. 왜 하필 카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공부 못한다고? 아니죠.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할 거면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야죠.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반 카페에서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페에서 한 번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드는 게 프랜차이즈 카페집 가보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통일로 돼 있죠. 사방이 통일로 돼 있습니다. 그 통일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하는지를 밖에 지나간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문득 보다가 눈 마주칠 수 있잖아요. 뻘쭘하단 말이야. 굉장히 산만한 환경이야, 어쩌면. 사방에서 누가 날 볼 수 있어. 그래서 카페에 대해서도 있어봤지만 사람들이 걷는지 이렇게 응급실적 봐요. 본단 말이야. 누가 앉았는지 본단 말이야. 뭐 하는지 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좀 뭔가 집중하기에는 좀 불편한 공간이에요. 뭐 잠깐 책을 보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내가 뭐 공부를 한다? 성적을 낸다? 그런 공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정말로. 그래서 저는 카공족은 웬만하면 좀 문제 있다고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분명 카공족들은 이 자기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멘탈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개념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무튼 공부하실 거면 예, 도서관 가세요. 도서관. 아니 집에서 하시던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카페에 공부하면 집중 잘 안 되지 않나요? 다른 테이블에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집이 제일 공부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요. 조용하고 방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카페에 공부하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있고 음악도 들리잖아. 예, 보통 음악 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리고 보통 얘기하러 가는 곳이죠.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려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대요. 카공족이 옆에서 떠드는 소리 들고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떠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대.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대요. 보통 카페에 이제 큰 데 가면 1층 2층 있잖아. 근데 2층 올라갔더니 카공족이 저 구석탱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2층을 안 가는 사람도 있대요. 카공족이 뭐라 할까봐. 예. 네. 나는 저기서 분명히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거든. 카페에서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못해요. 저도 공부를 좀 오래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할 거면 오히려 사방이 막혀야 돼요. 열려 있으면 안 돼. 근데 카페는 열려 있잖아요. 통일은 완전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다가 약간 고개를 올리면 사람들 지나가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뭔가 보잖아요. 몰입이 잘 안 돼요. 보통 카페 같은 데는 여러분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도서실은 어떻게 돼요? 칸막이 쳐져 있죠. 칸막이 쳐져 있어서 옆에 뭐 하는지 안 보이죠.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는. 뭔가 집중하려면.
애초에 그런 한계 공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리고 지나가면서 나를 히끄리끄 보는데. 예. 원래 공부를 할 거면 사방이 막힌 데서 해야 됩니다. 뭔가 제대로 집중하려면. 그래서 좀 이상해,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집이 제일 공부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요? 조용하고 방해 사람도 없고. 근데 집이 공부하기 좋은데, 문제는 집이 공부하기 좋은 장소인 것도 맞지만,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인 것도 맞아요. 양면성을 띠고 있어. 예. 집이 공부하기 좋은 것도 많지만, 공부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맞아요. 왜 그러냐? 공부하기 좋은 건 뭐냐? 일단, 내 집이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의자, 책상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거. 네, 보통 여러분 도서관 문제가 뭐냐면 도서관 가면 의자가 불편해. 다른 데 가서 공부하면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책상 높낮이도 낮고 의자도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책상 의자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적응하기 편하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면 누가 빌런 같은 사람도 없어. 내 공간을 혼자 다 쓰는 거죠, 내 방에서. 다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책을 읽더라도, 소리 내서 읽더라도 뭐라는 사람 없죠? 음악을 듣더라도 뭐라는 사람 없어. 스피커로 음악을 듣더라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것도 맘 놓고 먹을 수 있어요, 집에. 배고프다. 빵 먹으면서 먹어도 돼.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데는 음식물 반입이 안 되죠. 독서실 같은 데는. 먹으려면 나와야 된다. 근데 집에서는 먹으면서 공부해도 돼. 이거 굉장히 장점이에요. 보통 이제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면 문제가 그겁니다. 뭘그 들어 이제 들어와서 먹을 수가 없어. 먹는데 소리가 들리고 지저분하니까. 먹는 거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먹어야 돼. 근데 단점 뭐냐? 원래 공부를 하려면 좀 긴장이 돼야 되는데 긴장이 풀려버려요. 긴장이 풀려버려. 내 집이니까 편하잖아. 보통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잘 없어. 집은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통 휴식하는 공간이에요. 쉬는 공간이죠. 쉬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돼? 조금만 공부하다가 쉬고 싶어. 그거 누워요. 왜냐? 바로 내 의자 옆에 침대 있잖아. 좀 공부하다 아파. 스트레스 받아. 잠깐 좀 누울까 하면 또 자버리면 몇 시간 자도 일어난단 말이야. 침대가 코앞에 있어. 조금만 하다 힘들면 잠깐 누워있어도 돼. 아니면 뭐 컴퓨터 있고 여러분 있잖아요. 게임 그거 다 있잖아요. 아 공부하다가 좀 지루해. 아, 그 유튜브 좀 보다 할까?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한 시간 지났는데 다시 공부하자. 공부하다가 아 갑자기 땡기네. 좀 쉬다 할까? 또 유튜브 봐. 유튜브 보다가 또 다시 와.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면 TV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말 멘탈이 센 사람이에요. 보통 공부 잘하는 집에 친구 집 가보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 집에 가보면 진짜 집에 컴퓨터도 없고 컴퓨터 있긴 한데 컴퓨터를 있잖아. 일부러 이제 방 안에 놔두는 게 아니라 거실로 놔둬 버렸어. 자기 컴퓨터를 안 쓰려고. 집에 가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약간 고시원 같아. 공부 잘하는 애들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 집에서는 공부하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공부 말고 다른 걸할수 없는 공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보통의 이제 집에 컴퓨터 있고, 침대 있고, TV 있고, 게임기 있는 사람은 좀 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도서관 간다거나, 예, 독서실 가야 돼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공족은 빌런이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